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집 나간 큰아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대학원생인데 기말고사도 끝나고 해서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얀 국, 소꼬리를 끓여주고 퍼블릭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마트보다 훨씬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소꼬리는 미국 마트에서 사시면 좋습니다. 특히 퍼블릭스의 소꼬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소꼬리는 없고 사태만 있었어요. 사태도 너무 고기가 신선하고 좋아서 일단 하나 킵하고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잘라주겠다고 하네요. 자, 기다리는 동안 고기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아들에게 맛있는 거 구경하면서 해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서요. 조지아 로컬 꿀이나 소스들, 유명한 소스들, 맥주들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었네요. 다음에 와서 한번 잘 보고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경하는 사이, 오, 이거 보이세요? 와,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이만큼이 22불이에요. 사태가 7불 조금 넘어서 합쳐서 30불 정도. 퍼블릭스는 정말 깨끗한 슈퍼마켓이에요. 핏별 시간이 없어서 얼른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헹구기로 했어요.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양파하고 마늘 잔뜩 집어넣고 인스턴트 팟에 스튜 부분에 눌렀습니다. 한 35분 정도 걸려요. 그거를 두번 반복을 했더니 흐물흐물흐물흐물 정말 입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 외에 아들이 좋아하는 덴뿌라 슈림프도 튀겼고요. 비비고 만두 중에 저는 이 군만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친정엄마가 항상 김을 재서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 큰아들이 돌아오는 날에는 꼭 이렇게 김을 구워서 먹습니다. 저도 신랑도 다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김도 굽고, 그리고 고기에 넣어서 먹을 파를 따러 뒷마당에 갔습니다. 요거 3년 된 파예요. 벌써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커다란 대파로 됐죠? 마트에서 파는 실파 계속 잘라 먹으니까 이렇게 계속 먹을 수가 있고요. 아이고, 좀 쑥스러워요. 뒷마당 정리를 안 해서 깻잎이 이렇게 마구마구 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나고요. 먹을 만큼만 깻잎 따갖고 얼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장화 자랑 한번 할게요. 알디에서 산 장화 너무 잘 심고 있어요. 예쁘죠? 예, 오늘은 정말 소꼬리. 아, 정말. 요 하얀 거는 기름은 아니고요. 아까 넣었던 양파가 흐물흐물해져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우, 아까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요. 정말 아들이 너무 맛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소꼬리보다 사실 요 사태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음엔 이 고기를 더 많이 내일 사서 삶은 계란 많이 해줄게.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지, 고기. 남편도 이렇게 가끔 만나면 설레이고 좋을까요? 아들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아요. 이거 인스턴트 팟에 1시간 한 건데 이렇게 부드러워. 아들이 소꼬리 곰탕 두 그릇 뚝딱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거겠죠? 우리 11살 토비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